간혹 이분 같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시댁신을 받으면 잘 못 불려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이런 질문은 지금 내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말이 맞습니까? 그런데 이 질문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선생님들이 시댁신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지금 잘 못 불려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원인이 시댁신을 받은 것 때문입니까? 이 말인 것 같아요. 제가 듣기에는 제가 이 댓글을 볼 때는 이분의 의도가 그것처럼 보이는데 시댁신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 시댁신이 나한테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이때 시댁신이라면은 만약에 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신이라고 하면은 시댁신이나 친정신이나 같겠죠. 옥황상제는 한 분일 테니까 불살무니도 한 분일 테고 장군님도 한 분일 테고 그렇다면은 이분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시댁 조상을 받으면 안 됩니까? 친정 조상을 받아야 됩니까? 안 돼. 여기서도 시댁 조상이냐 친정 조상이냐 이 세상에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대단한 선생님이 지금 이분에게 아니면 또 다른 분에게 너는 시댁신을 받아야 돼. 너는 친정신을 받아야 돼. 라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선생님의 말이고 진짜는 내가 받는 거잖아. 시댁신. 시댁신이든 친정신이든 시댁조상이든 친정조상이든 내가 받는 거잖아요.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저 선생님이 시댁조상을 받으랬다고 나는 시댁조상을 받았나? 와 있나? 시댁조상이 와 있어서 시댁신이 와 있어서 내가 못 불리나? 이거는 내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 시댁조상이 시댁신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시댁신을 느꼈나? 내가 느끼는 조상은 시댁조상인가 친정조상인가?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멋진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리 멋진 그림의 경치를 갖다 놔도 내가 그 경치를 봐야 되고 아무리 멋진 밥상을 차려놔도 그 밥을 내가 먹어야지 배부르지. 선생님이 먹어보고 아, 이 반찬은 맛있으니까 너가 먹어. 내가 먹어보니까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더라. 여러분은 배부르지 않잖아요.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내 느낌이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댁신이 아니고 시댁조상인지 시댁신인지부터 구별을 해야 되고 내 몸에서 진짜 시댁신이 느껴지는지 시댁조상이 느껴지는지 친정조상이 느껴지는지 친정의 신이 느껴지는지 내가 그거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몸에서 안 느껴지는 시댁신을 받았으면은 이건 불려갈 수가 없는 거죠. 가짜를 받은 거니까. 가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받았다고 말을 한 것뿐이 나는 받은 게 아니잖아요. 나는 분명히 내 친정조상이 느껴질 거예요.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할머니가 느껴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느껴지고 내 친정조상님들이 느껴질 텐데 너는 시댁조상을 받아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댁조상을 받으라고 해서 그랬으면 내가 시댁조상을 받아서 잘못된 게 아니라 나한테 오지 않은 내가 받지 않은 시댁조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내 친정조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신을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은 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. 시댁조상을 받아서 못 불리는 게 아니라 친정조상을 안 받아서 못 불리는 거예요. 친정조상을 안 받아서 못 불리는 게 아니라 시댁조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친정조상도 시댁조상도 받은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전보는 것이 원활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내가 잘 불려갈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겠죠. 그래서 친정조상이다 시댁조상이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시댁조상이냐 친정조상이냐 시댁신이냐 친정신이냐라고 봤을 때 내 몸에서는 역시 친정조상이 느껴진다. 그럼 시댁조상을 받았다 시댁조상을 받아라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말은
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이죠. 그럼 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는 잊지도 않은 시댁주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내 몸에는 친정조상이 와 있는데 이 친정조상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댁주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신을 받은 것이 아니죠. 가짜를 받은 것이죠.